2022년 8월 달로 떠나는 다누리. 다누리는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인데요. 다누리가 가는 궤적부터 탐사 임무까지 로블록스에서 체험이 가능하다고? 우선 게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게임 방법은 다누리 전시관을 이렇게 둘러보고 ELT 궤적을 이용해 달까지 이동한 다음 마지막으로 탑재체를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게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다누리 탑재체들이 모여 있는데요. 먼저 다누리의 사진부터 구성해 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연구원 내에서 다누리가 시험을 거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탑재체를 하나하나씩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별이 하나의 탑재체를 지날 때마다 생기니 순서대로 이동해야 돼요. 먼저 둘러볼 탑재체는 정의대학교에서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로 탑재체는 달의 자기 이상 지역을 탐지하는 탑재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옆에 탑재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된 탑재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마선 분광기입니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이 탑재체는 뭔가 황금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바로 미국 나사에서 만든 영구 음영지역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달에 태양광선이 닿지 않아 계속 깜깜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카메라로 그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누리가 가는 궤적과 다누리가 달에서 얻은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주도록 도와주는 시무주 안테나 등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밑으로 있는 탑재체들도 한번 둘러볼까요? 마치 나팔처럼 생긴 카메라인데요.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라고 해요. 이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가 촬영하지 못하는 빛을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 달 표면 입자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티타늄이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고해상도 카메라 루티인데요. 루티 카메라를 통해서는 달 착륙선이 착륙할 수 있는 후보지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주인터넷.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주인터넷 탑재체는 우주 환경에서 일부 구간 통신이 끊겨도 연결이 회복되면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모든 탑재체들의 임무를 둘러보고 나면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달 탐사문에 입장할 수가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다누리가 달로 향하는 궤적을 WSB 또는 BLT 궤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BLT 궤적을 통해서 태양 부근으로 갔다가 다시 달로 향하는데요. 다누리가 가고 있는 이 궤적은 천체 중력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거리와 시간은 길지만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별을 먹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또 이렇게 연료 버튼도 획득합니다. 하나씩 먹고 그리고 이렇게 다누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 현재 다누리가 지구로부터 출발해서 달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발사 며칠이 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느덧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물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다. 와, 다 왔다. 바로 탑재체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탑재체 게임은 각 탑재체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해당 탑재체 버튼을 눌러서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연구 음영 지역에서는 연구 음영 지역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음영 지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커피펜을 다 나이펜이 알맞게 없는 무엇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메시지가 뜹니다. 전시관에서 본 것들이 이 마지막 게임에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 인터넷 버튼을 눌러봅니다. 짜잔! 와, 이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게임 어떠셨나요? 바누리가 가는 길, 궤적과 바누리에 탑재된 다양한 탑재체들이 각자의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 주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